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여러분, 까마귀가 길조인가요? 흉조인가요? 까마귀는 그냥 새입니다. 까마귀한테 길조, 흉조 붙인 프레임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도 민주당한테 검찰 정상화 할 수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잘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의당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프레임도 만들어줍시다. 그들이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그 뭐시기지?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다들? 그거 우리가 만들어줍시다. 그까이 거 뭐라고 검찰 정상화를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 정상화 할 수 있고 정의당도 검찰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이거 눈 진짜 안 보여요. 근데도 여기에 와서 외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굴이 팔릴까봐 무서워서 가면을 썼었지만 이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우리 172명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정상화,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것이 우리의 뜻이고 그것이 민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줍시다, 여러분.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 우리들도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